안녕하세요, 푸른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그 블랙 버터플라이 코이 알 있잖아요. 그게 무사히 부화해서 지금 영상을 이제 찍고 있거든요. 보시면 얘네가 며칠 전에 제가 알 영상을 올렸던 그 애들이에요. 부화 직후에 지금 찍고 있는 건 아니고요. 먹이를 먹은 지 지금 4일, 5일 정도가 된 상태인데 보면은 벌써 굉장히 빨리 자라가지고 조금씩 색깔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벌써 사이즈 차이도 조금씩 나고 있죠. 제가 부화 직후에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바빠가지고 물을 잘 못 갈아줬더니 이제 물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찍기가 안 좋아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 갈고 찍는 건데 보면 바글바글하죠. 지금 얘네 먹이는 제가 이제 치어용 사료랑 그 종묘 사료가 있어요. 치어용 종묘 사료랑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실지렁이 그리고 바실러스랑 그 다음에 이 브라임 슈림프를 주고 있어요. 이게 브라임 슈림프라고 해서 염전 새우인데 보통 알로 수입이 돼가지고 그거를 부화시켜서 먹이는 거거든요. 흔히 옛날에 보시던 시몬키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영양가가 높고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먹이다 보니까 애들 먹이 반응이 좋고 사이즈도 작아서 많이 먹여요. 근데 진짜 먹이기 귀찮은 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먹이로 한번 줘볼게요. 참고로 얘네는 염분이 있는 곳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민물에 들어가면은 뭐 한 두세 시간이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애대가 먹을 만큼의 양만 줘야 돼요. 근데 뭐 피딩 영상을 찍고 싶어도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제가 옆에서 보는 유리 수조가 아니라 위에서 보는 수조다 보니까 이게 뭐 먹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안 보여요. 그래도 뭐 마리수 짐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고기 사육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 올리는 거니까요. 잘 안 보이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야, 이 브라임 슈림프가 너무 작아서 지금 물에 풀어놨는데 안에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죠. 이게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거에 한계 같아요. 근데 아래 보면 바글바글해요. 참고로 실지렁이는 조금 자란 애들이 먹는 먹인데요. 저거 넣어주는 게 성장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잉어과 애들이 은근히 조금 자라면 자기 동족을 공격하거나 잡아먹거든요. 근데 실지렁이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동족보다는 실지를 먼저 뜯어요. 그래서 치어들이 이제 마류수가 감소하는 거를 굉장히 잘 줄여주기 때문에 저게 넣어놓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달팽이들이 많아요. 이게 애플 스네일인데 이것도 저희가 치어 관리할 때 노하우거든요. 뭐냐면 이런 브라임 슈림프나 뭐 실지렁이나 사료나 이런 거를 주면 잔반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그럼 그게 남으면은 곰팡이가 쓸 거다 뭐 슬러지가 남거나 부패를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물고기한테 안 좋은 상태로 변하거든요. 그럼 물고기들은 그걸 먹고 목에 걸려서 죽든가 뭐 그냥 소화불량으로 죽든가 여튼 좋을 게 없어요. 안 먹으면 다행인데 차라리 안 먹으면 다행인데 먹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저 달팽이가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러면서도 달팽이는 크기가 크지만 물고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치어급 물고기들 키울 때는 달팽이를 거의 필수적으로 넣어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관상어 양식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러다가 이 달팽이가 그 슬러지나 찌꺼기들 먹고 잘 자라면은 그때부터 얘네도 부화시켜서 또 쓰고 올해는 안 써요. 이 달팽이가 기생충의 숙주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 실지렁이가 기생충이 많아서 보통 저희는 소모품으로 이제 대용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쓰던 거는 따로 뭐 판매하거나 저희 다른 수조에 안 옮기고 이 수조에서 한 번 쓰고 만다는 생각으로 쓰고 이 치어들 다 자랄 때쯤 되면 얘네가 다 자라서 이 벽면에다가 알을 막 붙이거든요. 그럼 그 알은 기생충에서 안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알만 이제 떼가지고 부화시키고 또 다음 치어들 키울 때 쓰는 거예요. 여튼 저희 사이클은 그래요. 바닥에 보면은 색깔이 하얀 애들도 있고 검은 애들도 있잖아요. 전 솔직히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 플랜티넘, 저도 이거 번식 처음 해보는 건데요. 이 블랙코인은 플랜티넘 코인은 번식을 하면은 완전 하얀 애들만 나오거든요. 거의 핑크색에 가까운 애들만 나오는데 이 블랙코인은 고정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벌써 하얀 애들이 있는데 이게 검은 애랑 흰 애가 섞여서 나올지 검은 애들만 최종적으로는 검은 애들로 다 변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키워보면서 알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제가 이제 확대를 해놓을 텐데 편집할 때 지금 실지렁이를 막 끌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잉어과는 이빨이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저거 못 먹을 것 같아도 다 결국에 잘라 먹거든요. 그럼 저런 거를 먹은 애들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그래서 얘네 한 4일, 5일 정도 있다 보면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애들이 다 요만할 때 혼자 이만한 애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빨리 안 골라주면은 다른 치어들 하루에 막 몇십 마리씩 잡아먹고 금방 쑥쑥 크면서 여기 몇 마리가 안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어들 키울 때 그런 선별 작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진짜 이 코이가 굉장히 튼튼한지 이제 튼튼해서 그런지 진짜 잘 자라네요. 뭐 해준 게 없는데. 그럼 바글바글하죠. 여기 말고 저 뒤쪽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얼추 만마리는 넘어 보여요. 이걸 이제 빨리 키워서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이 수조에서 이제 감당을 못할 거라 더 넓은 수조로 옮겨주고요. 사이즈 선별도 하고. 이거 하다 보면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이게 뭐 부환 직후에 영상을 못 올렸다 보니까 지금 근황으로 올린 건데 뭐 그냥 잘 자라고 있다는 거랑 뭐 저 키우는 노하우 말고는 근데 할 말이 없네요. 이게 고기가 뭐 보여야 아 얘가 어떻네요 이렇게 설명이라도 할 텐데 이번 영상도 말로 때우는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블랙 버터플라이 코이들 치어 근황이었고요. 이거 이제 조금만 더 기르면은 잉어 형태가 되면서 지느러미가 길어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은 길어지는 애들과 안 길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건 퀄리티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길어지든가 아예 안 길어지든가 쇼핑과 롱핀으로 나뉘거든요. 그럼 그거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고기들 키울 때 제일 재밌는 게 선별이라 그때도 제가 이 고기들 선별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이렇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뭐 우한폐렴으로 많이 많은데 다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저 물고기 키우느라 걸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튼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자 우리 블랙코이 다시 먹어. 자 우리 블랙코이 너 번식하느라 고생했잖아. 많이 먹어. 오. 오. 오 귀여워. 아, 귀여워.